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멋진 승리를 거둔 자우증카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우선 자우증카 선수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시합에 대한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大家好，我赵兆康，来自西安体育学。这次比赛一星期了，打了两次比赛，所以很累，感觉就是体力不够。要是还有降体重的原因，降了12公斤，身体很虚。要是没降的话，也许比这个快打的。 谢谢大家. 안녕하세요. 저는 자우증카이라고 하고 서안 체육대학에서 왔습니다. 저 이번 시합에서 일주일에 한 주에 두 번 정도 시합을 해서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12kg을 감량을 한 상태라서 되게 힘든 시합을 치렀습니다. 그 일주일에 1, 2주에 한 번씩 시합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? 너무 이게 바쁜 스케줄인데. 왜 일주일 참가량스 비싸는 거? 有什么理由吗？因为比赛多吧，然后连续参加了两次。啊，시합이 많이 잡혀서 이렇게 하셨다고. 와, 대단하시네요. 정말 대단하시고 1라운드 때 약간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바 서브미션 좀 이렇게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탈출을 잘 하시고 경기를 역전시키신 건지. 那个第一局的时候不是有危险的那个瞬间吗？你是怎么解决的呢？因为 前段时间也练过柔术，所以就怎么防守我也知道，所以就一直防跑了这样。啊，有姿妹一个연습을 하셨대요. 그리고 이 방어 기술을 계속 연습해서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부상은 없으신 거죠? 没有受伤的吧? 没有. 괜찮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로 하겠습니다. 可以说就是我们的团队什么什么的吗？说的是吗？我的team一定要。我感谢我的团队，还有感谢我恩师赵学军老师，然后感谢我的团队支持我，当我的助理，感谢他们。哎，저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지지해준 우리 팀 너무 감사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. 앞으로 로드FC에서 또 멋진 경기 볼 수 있도록 기원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